늙은 개미 마리아와 친구들. 난 녹이야. 난 열 지기는 나무. 나는 세계 최고의 레고 전문가 끼 박사. 구독해주세요. 뭐든 만들어줄 수 있지. 누가 나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을까? 아니 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 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아니 문어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저보다 진짜 컸다니까요. 저희 두 배 정도. 진짜 너무 컸어요. 그럼 문어 정도면. 레고시티 새로운 신제품 한번 만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니 아무래도 문어한테 빨리 복수를 해줘야 되니까 로기 군이 도와줄게. 네 알겠습니다. 출발. 설마 그 문어가 이 문어인가? 얘 한테 한님이 들어간 것 같은데. 친구가 나왔습니다. 오. 딱 크리에이터 저희를 좀 닮은 것 같은데 그 외형적인 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문도 이렇게 열렸다 할 수 있고 해안 바닷가까지 갈 구조대 차곡차곡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일단 먼저 이 여기가 열려서 여기다가 여기에 저가 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트렁크 같은 기능을 여기 할 수 있고요. 멋있습니다 진짜. 포스 문도 열리고 디테일까지 문 열리는 디테일. 그럼 이제 제가 타고 갈 보트를 만들어야 돼. 보트. 아무래도 난 끼 박사는 여자니까 내가 차리하도록 하지. 네네네. 문어 회를 먹기 위해. 오늘 저녁은 문어 회.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합체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합체. 사람이 탈 수 있게 의자도 놔두고 있습니다. 오. 여기 태우면 보트를 만들어야죠. 네. 그럼 제가 여기 타고 깨는 게 여기 타시는 거예요? 아 그럴까? 그래야죠. 네. 근데 만약 비가 오면 저 혼자 타. 네. 남자니까지. 네 남자니까. 가라. 오 살아 있어요. 디테일이. 보트 완성. 보트 진짜 멋있다. 은어회를 먹을 수 있는 이 보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스. 신호 같은 거 보이시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모터 두 개 달려 있고 그리고 디테일이 쩝니다. 앞에 막 소화기하고 물병 그리고 구명조끼 이렇게 상자도 있어요. 상자. 오 진짜 멋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올려보자. 오 맞는 거 같아. 대박이에요. 우와. 근데 끼 박사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든 물어보세요. 난 끼 박사니까. 이거 레고죠? 물에 떠요? 뜨겠죠. 배니까. 배니까 뜨겠. 의심이 많으시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바다로 가기 전에 먼저 물에 뛰어봅시다. 오. 네. 가시죠. 출발. 그럼 긴장되는 막 잠기는 거 아니? 괜찮을 거야. 3, 2, 1. 오! 심지어 프로펠러까지 들어. 프로펠러 들어. 잘 뜨는데요? 이제 빨리 문을 두드려요. 문을 찾으러 갑시다. 좋아. 문어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잠깐만! 저기! 저 잘생긴! 남자! 남자! 설마! 잘생긴 거 아무도 없는데. 아니야 잘생겼어요. 그 유명한 마리아? 마리아라고요? 잠깐 내려봅시다.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아픈데 좀 가려줘. 역시 여름이 맞지. 드디어.
해도 그 배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 마리아가 위험해. 그 잘생기신 분이 위험하면 안 되지. 아,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헬기를 만들어야겠어. 이 정도면 하늘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기판도 만들어졌고요. 밑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아, 마리아가 위험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실을 꽂아서 넣고 빨간색에 이렇게 연결. 어,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궁금한데? 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레스큐. 짜자자자. 오. 아주 좋네요. 바퀴 움직이고, 뒤에 나에게 프로펠러. 해적. 구해야 됩니다. 이걸 빼서 구해주고. 와,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이제 완성되는데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마리아 같이 위험에 처했어. 자, 출발! 걸어갑시다! 오, 역시! 바다지 여름은. 마리아가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 마리아! 마리아, 내 손을